보건복지부가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권역별 교육을 시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전국 1039개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권역별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해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교육 참석 대상은 올해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1039개소의 구매 담당자입니다. 전국 시도별 17개 권역으로 구분해 업무 수행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함께 진행합니다. 교육은 지난 3일 전북을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전국을 돌며 진행됩니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해 상시 학습 시간 4시간을 인정하며 구매 담당자가 생산품을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시 홍보 부스를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에 참석하려는 경우 우선구매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 참가를 신청하면 됩니다.